안녕하세요, 시디메이입니다. LG 투인원 PC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상단에 본체가 있고 하단 부분에 키보드가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위아래를 떼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떼보면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분리되고 이 위쪽 부분은 이제 그 태블릿 PC처럼 쓰고 만약에 키보드가 필요하다 하면은 다시 합쳐서 사용 가능한 그런 제품입니다. 하단에 있는 부분 키보드는 블루투스 키보드는 아니고 유선으로, 그러니까 유선이 아니죠. 접촉을 통해서 연결되는 방식의 키보드와 터치패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10인치 화면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그 CPU 같은 경우에는 X5 Z8350에 들어갔습니다. 1.44GHz로 동작하는 CPU가 사용됐고, 체리 트레일 계열이고요. 아톰 체리 트레일 계열이고, 해상도는 1280에 800 해상도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그 해상도가 좀 낮긴 낮은데 화면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10인치로 크게 크지 않기 때문에 실제 사용해 보면 화면은 생각보다는 오밀조밀하게 괜찮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내장 메모리는 그러니까 로컬 메모리가 2GB 사용됐고요. 내장 메모리 64GB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은 한 다른 거 이것저것 뭐 빼면은 한 30GB 조금 넘게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태블릿 중에 32GB 모델이 있고 64GB 모델이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32GB 모델은 별로 권하고 싶진 않고요. 가격이 물론 이거보다 저렴하긴 한데 내장 메모리 저장 공간이 너무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뭔가 다른 걸 활용할 때 제한이 많이 따릅니다. 물론 용량을 확장할 수 있긴 하지만 해당 드라이브 말고 다른 파티션으로 생기기 때문에 활용하는데 좀 뭔가 좀 많이 불편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제품 보면은 키보드가 작지만 생각보다 타이핑이 좀 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키보드 자판 배열이 좋아서 그런데요. 보면 오른쪽 시프트 키도 크게 잘 배열되어 있고 그리고 이상한 백스페이스가 이상한 위치에 있어서 뭔가 그 불편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백스페이스도 비교적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키보드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냥 타이핑하다 보니까 금방 잘 되더라고요. 터치패드도 크긴 작지만 생각보다 잘 인식 잘 되고요. 앞면과 뒷면 부분 전부 다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측면 부분에 보면 여기 전원 버튼과 그리고 볼륨 조정하는 버튼. 그리고 오른쪽 부분을 보면은 이어폰 단자 부분과 HDMI, 그러니까 마이크로 HDMI죠. HDMI와 그 USB 포트. 네, 이걸 통해서 충전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어댑터가 그러니까 5V에 2A 어댑터가 들어 있는데 그걸 연결시켜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용 뭐 충전하는 그 잭을 연결시키면 충전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됐고 키보드 부분에 USB 단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결시켜서 지금 마우스를 지금 연결시켜 놨고요. 이 제품은 보면은 이게 분리를 시켜야 좀 보일 텐데 분리해 볼게요. 아래쪽 부분에 스피커가 지금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개가 들어가 있어서 소리가 생각보다 꽤 좋아요.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연결시키고 제가 유튜브를 하나 재생해 보겠습니다. 제가 했던 게임 영상인데 제가 소리를 좀 크게 한번 해볼게요. 소리가 조금 작게 됐을 텐데 지금 소리 좀 높여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소리 그렇게 잘안 들리는군요. 이게 원래 좀 조용하게 제가 이동하고 했기 때문에 배틀그라운드 게임 했던 걸 지금 영상을 재생시키고 있는데 1080에 지금 60프레임으로 지금 재생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내에서. 그런데도 지금 보면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그쵸? 화면이 깨끗하게 나오고 끊김도 없고. 제가 다른 영상 한번 재생 한번 해볼게요. 소리가 있는 부분. 네, 소리가 있는 걸 재생해 보겠습니다. 배터리는 강력하다고 주장하는 요즘 노트북들. 처음에 광고 나오네요. 그럼 날개만 있다면 하늘을 네, 소리가 이거 좋다. 네, 여기서도 보면은 소리가 양쪽 다 나오기 때문에 소리가 상당히 선명하고 좋게 나옵니다. 한쪽만 소리가 들리는 태블릿 같은 경우에 소리가 좀 많이 답답하고 좀 불편한 게 있는데요. 이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소리가 상당히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음악을 듣는다거나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에도 충분할 것 같고요. 네, 지금 내려보면은 제가
음악 관련해서 올렸던 영상도 있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시대매입니다. 아, 지금 제가 여기다 올려놓진 않았네요. 이것도 한번 재생해보면 여기는 음악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쵸? 들어보면 소리가 상당히 좋아요. 네, 애매하게 스피커가 들어있는 그런 모델하고는 확실히 좀 차별되도록 돼 있네요. 그래서 키보드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태블릿만, 윈도우 태블릿처럼만 쓴다고 했을 때도 사용감이 상당히 좋아요. 화면도 상당히 밝고 선명하고, 네. 그리고 보면 상당히 플랫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느 부분에 굴곡지곡 그런 형태가 아니라 평평한데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디자인이 좋습니다. 완전 평평한 디자인. 네. 가장자리에 근데 조금 곡면이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 들긴 드는데, 약간 이 부분이 너무 평평하거든요. 예, 네, 측면 부분은. 근데 이 부분은 일부러 디자인을 살리려고 이렇게 한 것 같긴 합니다. 예. 네. 한번 써보니까 상당히 괜찮아요. 문서 작업 용으로 쓰기에도 괜찮고요. 제가 보면은 뭐 웹서핑을 한다거나 이것도 터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터치를 해서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누르면 웹서핑 되고, 그리고 이게 그 듀얼밴드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연결시킬 때 5GHz도 연결시켜서 좀 더 빠르게 다운로드 한다거나 뭐 웹서핑 한다거나 그런 게 가능했습니다. 속도도 많이 빠르고, 그리고 문서 작업 같은 걸 할 때도 편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평가판이긴 할 텐데, 지금 워드를 실행시켜서, 실행되고 있네요. 지금 이게 바로 원래 떠야 되는데, 지금 평가판이 지금 실행되고 있어서 지금 속도는 이걸로는 확인이 좀 힘들 것 같고, 제가 예를 들면 보여드리면, 네, 한글 바꿔서. 아, 지금 이제 떴네요, 뒤쪽에. 지금 평가판 시작하는 그 부분 때문에 좀 늦게 뜬 겁니다. 그래서. 아니, 여기 볼게요. 아이고, 지금 보면 터치패드가 입력이 돼서 조금 오타가 나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터치패드 끌려면은 터치패드 꺼놓고, 네. 지금 키보드, 마우스가 쓰기 때문에 터치패드 필요 없죠. 그래서. 글자 치우는 것도 잘 되고요. 네, 보면 타이핑 해보면은 이 크기가 좀 많이 좁아서 작은데도 불구하고 타이핑이 되게 편해요. 그 애매한 그런 키보드를 올려놓은 것과는 확실히 차별화가 되고, 입력하기 좀 편하긴 하네요.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는 키보드에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크기가 이렇게 작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아서. 그리고 그 학생들한테 그 노트북을 사거나 뭐 사주거나 할 때 이 노트북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이 30만원대로 되게 저렴한 편이지만 그래도 웹서핑을 한다거나 문서 작업 한다거나 뭐 필요한 자료 찾는다거나 그러기에는 충분한 사양이거든요. 물론 고사양 게임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게임을 좀 안 하는데 좀 역할을 할 수도 있는 모델이고요. 오히려 부모님들은 그 너무 좋은 사양 사줘서 게임만 한다고 불평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좀 오히려 괜찮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언제든지 빼서 태블릿처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만약에 좀 끌고 다니면서 좀 뭐 동상을 본다거나 강좌를 본다거나 그런 분들, 게다가 이게 무소음이거든요. 펜이 전혀 없어서 무소음이기 때문에 강좌를 좀 많이 보는 분들, 예, 그런 분들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런 2인원이나 이렇게 화면이 작은 태블릿 같은 경우에 사양이 많이 낮아서 좀 쓰기 불편하고 했지만은 이제는 체리 트레이드 사용돼서 성능도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그래서 고사양 프로그램이나 그런 거 돌리기에는 좀 부족하지만 영상을 본다거나 문서 작업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작업들 하기에는 충분한 사양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 2인원 PC 한번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블로그에 글도 따로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